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구조 있고 162페이지의 무효, 그죠? 무효 취소부터 한번 해보자, 그지? 162페이지.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무효, 그지? 여러분, 무효 취소가 있는데, 여러분,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취소가 나왔거든. 이번에 뭐가 나온단 말이고? 어, 그렇지. 이제, 작년에는 이거 취소, 꺼내서 이제 취소와 추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거, 13. 그거 숫자가 나왔대, 이게. 쉽게 나왔지, 그지? 예. 이제, 그럼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지? 취소보다는 뭐를 가지고 낸다? 무효.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무효를 조금 약간 자세히 보고 취소는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지? 예. 자, 그래서 무효는 자 첫째 뜻, 그지? 무효 뜻, 종류. 어?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전환. 그 다음 네 번째 무효행위의 뭐 추인. 요 네 개 하면 완전히 끝난다. 몇 개? 네 개.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노? 종류. 여기 주로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종류. 그지? 그럼 뭐 무효는 승립은 하였지만 뭐는 하였지만 승립은 하였지만 뭐가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한다. 예? 그래서 무효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 일이 없었다. 예?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 것은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뭐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효다. 무슨 배상 없다. 그거 잘 나온다. 뜻에서는 나오면은 딱 나오는 게 무효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문제 풀 때 풀 수 있다. 하고 또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근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승립 안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지? 그래서 누구의 주장도 없이 당연히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런다? 무효라고 한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뭘 가지고 나왔냐면은 무효 뜻에서는 아까 포인트 요거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은 요거 누구의 뭐도 없이 주장도 없이 요거는 몇 번 했는데 근데 선생 중간중간에 보면 무효를 막 주장 나오잖아. 그럼 주장하는 것은 왜 주장하냐면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한다. 예?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확인해서 뭐만 있으면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럼 시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절대로 문제 풀 때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풀면은 민법 무조건 100% 떨어진다. 됐습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거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이 밖에서 경험한 것은 시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밖에 안 된다. 무조건. 여러분이 경험한 거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논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주장도 없이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가끔씩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그럼 왜 주장하느냐 하면은 무효를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한다. 그래서 확인해서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장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주장 안 해도 무효인데 주장하는 이유는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효를 누가 주장할 수 있냐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것은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잘 내고 또 요거하고 같이 뭐 무슨 규정을 위반한 자도 강행 규정을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잘 출제한다. 그래서 무효 뜻에서는 나오면 요 세 개 가지고 낸다. 막 다른 거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무효라는 것은 뭐는 하였지만 승립은 하였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법률행위가 승립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승립하지 않았다. 아예 무효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그럼 무효에 가는 거 이런 뭐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이런 단어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뭐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꼭 기억한다. 무효는 반드시 무효는 뭐 승립하였으나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승립하지 않았다. 법률행위 불승립 나오면 뭐라는 단어 쓸 수 없다? 무효라는 단어 쓸 수 없다. 그거 기억하면 된다. 끝. 넘어간다. 예. 끝. 자, 그 다음에 뭐의 종류? 무효의 종류. 그지? 무효의 종류. 책이 많다. 책 다 안 해도 된다. 와, 책은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나가고 무슨 적으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책하고 막 비교하거든. 그러니까 막 할 거 안 할 거 다 들어있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책은 우리 책에서 다 나왔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구석에도 처박혀 있다. 그걸 이제 그거 그러면 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알면 좋은데 뭐가 많으면은 시간이 많으면은 다 하면 좋은데 뭐가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는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뭐 어디에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무효 뜻에서 잘 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로 우리가 잘 내는 거는 무효의 종류를 가지고 잘 낸다. 뭐의 종류? 무효의 종류. 자 들어간다. 예. 무효의 종류는 종류라고 하면 항상 기준이 있는데 그지? 무효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그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앞 사람이 무효다, 뒤 사람은 무조건 뭐? 무효, 원칙, 그지? 앞 사람이 유효면은 뒤 사람은 뭐? 유효. 무슨요? 그게 기본 규칙이다. 다시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은 뭐? 무효.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 뭐? 유효. 그게 규칙이잖아요. 그게 무슨 지날이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돌아간다. 그지? 한번 했다고. 그지? 근데 이제 요거는 오리지날이다. 앞사람이 뭐? 무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무효. 그래서 이거는 뒤사람은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요거는 앞사람이 무효다. 누구에게나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 됐습니까? 누구에게나 무효인데 요거는 누구의 무슨 제3자도 무효. 자도 무효. 일단 당사자사는 무효고 여기 기본 규칙에서. 그래서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누가? 당사자가. 주어.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도 유효, 무효?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진화이다?
오리지널, 그지? 근데 요거는 당사자는 무조건 무효인데, 그 다음 뒷사람도 원칙 뭐가 돼야, 원칙 뭐가 돼야 증상? 무효가 돼야 증상이잖아요. 근데 무슨 제3자한테 갔을 때는, 선의의 제3자한테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요거는 오리지널이다. 예외다. 예외. 그 딱 몇 개밖에 없냐면 두 개. 몇 조? 107, 108. 어디에 있는 거? 의사표시에 있는 거. 무슨 표시에 있는 거? 의사표시에 있는 무효취소는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앞사람이 뭐일지라도,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걸 무슨 안전?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이렇게 표현했죠. 그지? 그럼 요건 딱 두 개. 무효. 107조의 예외. 몇 조?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정. 108조. 요 두 개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거 찾아라 하면 무슨 표시 파트에 있는 거 찾으면 된다? 의사표시. 무효는 몇 개? 두 개. 취소는 몇 개? 세 개. 차고, 사기, 강박.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무슨 표시에 있는 거? 의사표시에 있는 거지. 그치?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 뭐? 무효. 무슨 제3자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일지라도 유효, 무효, 무효. 이건 기본. 이런 거 틀리면 두 자로 뭐라노? 바보 이런다. 이거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가끔씩 나오거든. 너무 쉬운 거잖아요. 어렵다는 말 쓰면 안 된다. 절대로. 어렵다는 말은 없다. 와, 모르니까 틀리는 거지.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내냐면 두 번째, 요거. 확정무효와, 무슨 무효와? 확정무효와 미확정무효. 그치? 자,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요거. 작년에 안 나왔거든. 보통 잘 나오거든. 다른 데서 잘 나오는데, 옛날에도 나왔는데, 안 나오면 요거. 자, 확정무효와 뭐? 미확정무효인데, 확정무효는 무효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예? 이걸 무슨 무효로 한다? 확정무효. 확정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그치? 되겠습니까? 근데 요 미확정무효를 이걸 유동적 무효로 한다. 예? 그러면 시험은 요거 가지고 출제하겠네. 그 다음 또 유동이라는 말 붙으면은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무슨 정무요? 유동, 요 미확정무요. 다른 말로? 유동정무요인데, 이건 무효지만, 무효이나 다른 요건이 추가되면은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소급해서 뭐 한다? 유효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오리지널에 대한 중대한 예외지. 아까 오리지널은 무슨 대로 빨리? 무슨 대로?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은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오리지널을 확실하게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된다. 예? 여러분은 뭐 항상 공부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어렵다고 막 화소연한 사람 물어보면은 오리지널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막 예외를 막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지. 무슨 판? 개판되는 거지. 무슨 지날이 중요하다? 그치? 자, 오리지널은 아까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오리지널 알면 내외 자동으로 되거든. 요거는 뭐가 될 수 있다?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예?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요 미확정 무효는 요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무권 대리.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여기서 줄쳐놨잖아요.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구제예요. 소급이 중요 안 하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무권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 무효. 무효인데요.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 그지? 그 다음에 요 무권리자. 요거 잘 나온다. 같이 나온다. 항상 요 두 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자, 자기 건도 아닌데 등계줬다.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근데 나중에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요거는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요거는 민법의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 권리자의 주인은 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뭐한 것과 주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다. 요 두 번째는 민법의 규정이 없고 어디에서 인정한다? 판례에서. 그래서 무권대리 무권리자. 다시 뭐? 무권대리 무권리자. 요거는 여기서 끝내면 되고, 시험은 우리 책에서도 뭐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 요 세 번째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없이 매매했다 말이 됐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하려면 뭐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매매 계약 체결해야 된다. 허가 없이 매매했다 가면 이건 뭐?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요것도 사후에 뭐를 받으면? 사후에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다. 다시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책에서 그러면 이제 천일생이가 지금 칠판에서 설명한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지. 요거 시험 문제 작년에도 안 나왔거든. 그 작년에도 안 나왔거든. 그러면 언제 나올 가능성이 있네? 그렇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나올 거 일단 보고 다 되고 나면은 주변 거 봐라, 이게. 처음부터 막 나올 거 안 나올 거 막 주변에 거 보니까 머리는, 내 머리는 요만한데 막 이걸 옆에 것도 보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지. 선생,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걸 보냐 하면 쓸데없는 거 막 외우고 있거든.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죽사발 나는 거지. 그냥 가르쳐 준 거 해래도 말을 안 듣는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말을 안 듣는다.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게 맞냐면 그게 이제 유동적 무효는 165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165페이지 확정적 유동적 무효 있죠? 4번 있죠? 그럼 그 이제 뭐 어디 몇 페이지 있는 거 한번 봐봐라. 165, 166, 167 이렇게 두 페이지 이상 있으면 한 개의 제목을 가지고 두 페이지 내지 세 페이지에 걸쳐 있죠.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딱이야 한 그 제목이 한 딱 제목인데 한 반 페이지나 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지, 그렇지.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다. 선생이 막 중요하니까 막 이게 해놓은 거지. 어떤 게, 그래서 그 166, 167, 168, 엄청나게 많지? 169, 9에 보니까 대표 예제 나와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네 페이지씩 막 걸쳐서 나오는 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사법시험에서도 사법시험에도 40개 내거든, 옛날에. 근데, 사법시험은 이거 말고 낼 거 많다 적다? 많지. 많잖아요. 근데도 이게 나온다. 무슨 거래 허가? 무효 이게 나온다 말이지. 그러니까 중개사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에 안 나왔고 그 작년에 안 나왔으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출제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 3년 거 있잖아요. 쭉 놔놓고 계속 나왔다. 이번에 안 낸다.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낼 가능성이 낼 수도 있지 뭐. 뭐 사이코가 내면은
사이코가 내면 내는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내면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 작년에도 계속 나왔잖아. 두 번 나왔잖아. 그러면 이번에 낸다 안 낸다? 아니 왜? 다른 것도 많거든. 계속 안 나왔다. 근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안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낸다 안 낸다? 그렇게 문제 만드는 거지. 모의고사 할 때도 계속 뭐 중요하다고 해서 모의고사만 예를 들면 뭐 한 8번 치잖아요. 예? 치잖아요. 중요하다. 계속 8번 다 안 낸다. 몇 번만 내고? 3번만 내고. 와. 3번 이미 벌써 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안 내거든. 그러면 만약에 1회, 2회, 3회 계속 나왔다. 4회, 5회, 6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나 많다. 그거 말고. 그지? 근데 이제 국가에서 딱 내는 거 한 번은 한번 국가에서 주가하는데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 계속 한 번 내는데 1년에. 작년, 그 작년에 나왔다. 이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 그 작년, 중요한데 작년, 그 작년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걸 이제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예? 무슨 거래, 허가? 허가제약이 허가 없이 매매 계약하면 위험무효? 무효. 근데 사후에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뭐 했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자, 갑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간다. 이제 요거하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여러분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노? 베이스가 중요하다. 베이스가 풍부해야 쉬운 거지. 이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 요거 핵심은 뭐 허가 받았다, 소급해서 뭐다, 그 자체가 유효.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온다고. 그게 이제 베이스를 알아, 이 베이스. 무슨 수? 베이스. 자, 베이스 들어간다, 이게. 근데 베이스도, 자, 그 이제 매매에서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예. 자,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무슨 금을 지불한다? 계약금. 계약금은, 자, 잘 봐라. 무슨 또, 별도의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핵심 단어 찾아.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그지?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그렇지. 아우, 이제 잘하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그럼 지금 계약 몇 개? 두 개. 그럼 요 매매는 주된 계약이거든. 무슨 계약? 주된 계약. 자, 그럼 좋다. 주가 무효면은, 됐습니까? 뭐가 무효면은? 주가 무효면은 뭐도 무효? 종도 무효. 그지? 종도 무효가 되어서, 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됐습니까? 매매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그러면 계약금도 뭐, 무효. 해서 준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그지? 그래서 무효가 돼갖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돌려받는 걸 무슨 이득이라는 말 쓴다? 부당이득. 그지? 무효라는 말로 뭐 꼭 같이 나오는 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지? 다시. 주가 무효면 종도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자, 간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1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자, 계약금 1000만 원. 그지? 그다음에 중도금 5000만 원 지불했거든. 자, 잔금 이론상 얼마? 그렇지. 5000 충합격. 그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어떤 사람 4천 이렇게 하거든. 5천이다. 됐습니까? 예. 자, 이론이 중요하다. 아까 실제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떨어진대. 예? 5천이잖아요. 그럼 아까 계약 몇 개를 했노? 두 개. 그럼 요 중도금을 뭐라노? 매매. 잘 봐라. 이행 착수라는 말 쓴다. 예? 무슨 착수? 매매 이행 시작. 요거 매매 이행 시작이단 말이지. 아까 계약 몇 개를 했노? 두 개. 여기 매매 이행, 그럼 중도금, 잔금 합쳐서 얼마? 1억. 맞잖아요. 1억 주고, 이론상 1억 주고,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됐습니까?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이게 오리지널. 이게 무슨 진알? 오리지널. 자, 근데, 완료되고 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다시, 됐습니까? 어떻게? 돌려받습니다. 자, 완료는 언제고? 잔금이지.
잔금 주면서 잔금 5천만 원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돌려받노? 천만 원. 어떻노? 번거롭다. 이렇게 해야지. 좀 유식하게 이제 뭐 귀찮다 이게 아니고. 어? 어, 나는 이제 나는 응? 천일생에 막 그 우악한 뭐 무식한 단어 쓰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교양적으로 뭐 하다 번거롭다 이렇게 이제 표준은 그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5천 주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 돌려받노? 천만 원. 어떻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얼마 매수인이 얼마 안 받고 천만 원 안 받고 내가 갖다 줄 때 얼마 줄게? 4천만 원 줄게.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럼 그걸 이제 이론상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계약금을 어디에 충당한다? 잔금에 충당한다. 이렇게 한다. 예? 잔금에 충당하기로 묵시적 뭐 합의이면서 그게 뭐다? 관습이다 말이지. 그게 뭐다? 관습이다 말이지. 그래서 실제에서는 얼마로 기재하냐면 잔금 해서 얼마? 4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1억이 될 때는 계약금을 당연히 어디에 충당한다? 잔금에 충당한다 하는 묵시적 합의이면서 그게 뭐다? 관습이다 이런 말이지. 그렇게 알아야 이제 전문가다. 잔금 무조건 4천 그게 아니다 이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됐습니까? 자 계약 몇 개? 그렇지. 자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나중에 계약금 할 때 하겠지만 해약금이라고 한다면 무슨 금? 해약금이라고 한다면 자 계약금을 가지고 언제 자 이제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무슨 옥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예? 그럼 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얹어서 주고 해제해? 준 쪽은 포기하고 무슨 옥게? 자유롭게. 핵심 단어 무슨 옥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대신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이게 특징이 되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금에 대한 해제? 해약금. 즉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무슨 옥게? 자유롭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렇지? 근데 이행 착수 즉 무슨 금 주고 나면은 중도금 주고 나면은 어떻게나 안 되노? 자유롭게 안 됐고 무슨 위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중도금 주고 나면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윗반, 그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그냥 완전히 반대지, 그지? 그래서 해제는 결국 몇 개? 두 개, 그치? 그러면 계약 이렇게 했을 때 중도금 주기 전까지는 무슨 금? 계약금 무슨 옥게? 자유롭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중도금 주고 나면은 무슨 옥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계약금 지불했는데 됐습니까? 무슨 금?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자유롭게 매도인은 준 거에서 얹어서 준 쪽은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그거하고 또 달리 요 아까 위에 저 뭐 계약금 지불했는데 만약에 매매가 뭐가 됐다면 무효가 됐다면 계약금도 뭐 무효해서 매수인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백 포기하고 관계없다. 뭐가 무효면은 빨리 주가 무효면은 종도 뭐 무효해서 만약에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매수인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베이스. 무슨 수? 베이스. 그럼 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이제 이게 설명이 되거든. 안 그러면 선생님 골 때리기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헷갈려요. 뭐 그냥. 헷갈리는 거 왜냐면 베이스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선생님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 못 하거든. 이거 하다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걸 한 개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학원의 맹점이 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간다. 이제 돌아간다. 이제 본격. 자, 그럼 이제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없이 매매 에?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단 말이지.
무슨 금을 지불했다? 계약금. 자, 그러면 요 매매는 무슨 정무요? 유동 정무요. 그럼 추가 일반적으로 아까 추가 무효는 종도 뭐 무효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전부 다 인정하는 거다. 그럼 이때까지 판사가 이렇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판결했다 이런 말이지. 지금 이거 설명한 판례인데, 그러면 이렇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자 됐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추가 무효면 계약금도 뭐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럼 토지거래 허가지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단 말이지. 무슨 금?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면 계약금은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면 계약금은 살아있으니까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니까 무슨 금을 가지고 빨리 계약금을 가지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니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이제 무효화시키려면 받은 거에서 어떻게 얹어서 주고 해제하고 준 쪽은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유효. 100 포기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을 정해놨단 말이지. 무슨 금? 중도금 잔금 정해놨단 말이지. 요 중도금 잔금은 소속이 어디고? 매매지, 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저번주에 했잖아. 우리 표현대리는 소속이 표현대리 주장하면 유효로 되지만 소속이 유권 무권 무권, 그지? 그럼 요 중도금 잔금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고? 매매지, 그지? 이건 매매 소속이잖아요.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중도금 잔금은 자기들끼리 정해놨어도 적해놨어도 적해놨어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럼 중대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다. 자, 그럼 좋다. 어쨌든 계약금은 살아있고, 그럼 만약에 계약금 준 매수인이, 자, 일반적으로는 아까 추가 무효면 종도 뭐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다시 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요 매수인이 요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그럼 매수인은 언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면, 요게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누가 빨리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간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못한다. 예? 계약금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계약금을 가지고 100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정해놔서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 중도금 잔금 장이 날짜가 정해놔서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중도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고 됐습니까? 예. 이행, 중도금 돼도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짱 천일생 특권대. 자, 요 여섯 개는 요 여섯 개는 됐습니까? 요 여섯 개는 유효를 전제로 한다. 이게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를 전제로 하고 무효인 상태에서는 요런 단어 못 쓴다. 됐습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해제, 해지, 이행, 이행 청구, 효력. 요 여섯 개는 뭐를 전제로 한다? 빨리 유효일 때만 쓰는 거고, 무효인 상태에서는 요런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해제, 해지, 이행, 이행 청구, 효력이라는 단어 쓸 수 없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 아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을 가지고 100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그럼 또 매수인은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적 무효가 되어야 계약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계약금 주면서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어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빨리
재무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다.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가 돼도 매수인은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이행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끝. 다 끝났다. 예.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잘 논다. 그다음에 다시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놔서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재무불이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날짜가 돼도 이론상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청구하면 매수인은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고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중도금 잔금은 어디 소속? 빨래 매매 소속이고 유효 무효 무효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 시스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시스템 파괴해야지 내용 파괴하면 축사벌 난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자 토지거래 허가지고 허가 없이 매매 개선할 때 매매는 무효지만 계약금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근데 이게 무슨 정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무효가 되면 어쨌든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허가는 원래 그 등기처럼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신청? 공동. 그래서 서로가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면 허가 신청하러 갑시다. 청구할 수 있는데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와. 근거 때라 빨리 무효니까 뭐니까 무효니까 무슨 불행이라는 단어 못 쓴다. 여섯 개 못 쓴다. 이 여섯 개 단어 못 쓴단 말이지 이게. 다시 허가에 협력 요청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행 아니고 와 그렇지. 천일생한테 답할 때는 절대로 길게 하는 거 싫어한다. 뭐니까 무효니까 무슨 불행 없다. 채무 그러면 자 허가에 협력 요청할 수 있는데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허가에 협력 안 하면은 소를 제기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등기도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요 협력도 공동이 허가에 협력 안 하면 뭐 받아서 판결 받아서 뭐 받아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허가에 협력 안 해가지고 판결 받는데 든 비용이 있잖아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협력 안 하면은 무슨 배상이 있다? 빨리 손해배상. 그러면 그래서 협력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협력 안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관한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살아있는 거 대라. 허가 살아있는 거, 계약금, 유효한 거, 그걸 살아있는 거, 대라. 무슨 금? 계약금, 협력, 소,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끝. 그럼 책 정리하면 되거든. 이거는 전부 다 판례인데, 판사들은 기본 원리가 있다. 판례는. 이게 판례다, 이런 게 아니고, 판례는 이렇게 돼서,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판례 내용을 외우면 안 되고, 무슨 템, 빨리. 시스템 기본 원리. 끝.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은, 아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허가 신청해, 허가 받으면 뭐 해서, 아까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러면 허가 못 받았다. 그럼 무슨 정 무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금도 무효? 계약금도 무효해서 매수인은 부당이도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좀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는다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근데 또 원래는 여러분 그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무슨 기? 투기. 무슨 기? 투기.
투기, 투기인데, 그, 그래서 허가 안 받으려면, 그 뭐,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등기법이나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어떨 때 허가 받아야 되노? 아직 안 배웠습니까? 투기 때문이죠. 유상. 무슨 상? 유상이면서 세계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시험은 어느 거 가지고 내노? 가등기 가지고 내지. 냄새 나잖아요. 냄새도 좀 맡을 수 있어야지. 꼭 해가지고, 뭐, 선생님 냄새를 한다 이래야. 먹어보고, 때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알면 이미 그건 진짜 쪽팔 때는 다 쪽파는 거지. 아까 했죠. 뭐, 유상이면서 무슨 건 빨리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그럼 시험에 뭐가 내겠네?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되겠습니까? 예. 등기 공법 학계론 다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까먹어버려. 응?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게 투기잖아요, 투기. 그게 무슨 상? 유상, 소유권, 지상, 가등기인데, 그럼 허가, 매매인데, 그럼 매매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허가 안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서류를 꾸밀 때, 뭐로? 정해로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해놓고? 그걸 잠탈이란 말 쓴다. 무슨 탈? 잠탈. 그러면 확정적 무효. 무슨,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서로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 받기 않기로, 허가 받지 않기로 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단 말이에요.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허가 배제, 잠탈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진할로 가느냐 하면은 오리지널 간다. 무슨 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뭐 있는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자. 169페이지. 대표 예제 있잖아요. 그지? 169. 아직 못 찾았습니까? 와, 뭐, 그치. 토지거래 허가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을 수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그럼 틀린 거, 이런 말이지. 그 다음, 허가받을 거를 전제로 매매한 게 허가받기 전까지는 매매 계약이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효. 오, 너무 쉽네, 그지. 그 다음에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주어끊고 상대방이 그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OX. OX. X지. 미친 얘기야. 금방 아까 지금까지 했잖아요. 철생 특허 가르쳐줬잖아요. 무효인 상태에서는 해제라는 단어 못 쓴다 했잖아요.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행 아니고, 아까 채무 불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뭐 소재계에서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허가하고 무슨 배상만 있다?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아, 선생님 했는데도 겁도 없이 오 이렇게 하고 있지. 선생님 설명해 준 것만 확실하게 함으로 할 수 있지. X지. 뭐 없다. 해제는 오직 계약금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금. 무슨 금에서만 쓸 수 있다? 계약금. 그 외에, 무효인 상태에서는 허가 안 받아, 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행 아니고, 채무 불행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고, 협력 안 하면 아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아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 대라, 살아있는 거. 계약금, 협력, 손해배상, 위약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 아까 협력 업무 이행 안 해도 해제할 수 있다. 잘 나오거든. 딱 나오네. 선생님 가르쳐줬잖아요. 특허. 다른 선생님은 저 특허 저렇게 설명 안 하거든. 그래서 해제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요 사법시험도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한 거 아니고 사법시험도 딱 통한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 원칙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정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노? 확정적 무효. 그러면 계약금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가지고 배액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금방 제가 설명한 거, 그게 시스템, 이건 뭐, 판례거든. 허가구역 지정이 체결 후에 해제가 되면 끊고,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그 다음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이 건물만을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맞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여러분 그죠?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도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중요하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 거의 없거든. 많이 갖고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지. 저는 뭘 가르쳐 줬으면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에 협력 받기 전에는 등기 일체 없다. 가등기고 뭐고 등기 있다 없다? 없다. 허가 받을 거를 전제로 등기 청구, 뭐, 건물만 등기, 뭐, 토지만 등기. 그럼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건 뭐를 매매할 때만 허가 받으면 되노? 토지지. 건물 매매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근데 건물과 함께 토지를 매매한단 말이지.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그럼 뭐 건물만 매매하면은 이전 뭐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뭐만 매매하면은? 건물. 그럼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토지 허가 못 받은 상태에서는 건물만 등기 OX, X 되겠습니까? 토지와 항상 건물과 같이 묶여 있는 경우는 등기 일체 없다. 뭐 받기 전에는? 그렇지. 허가 받기 전에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5번도 잘 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넘기지 말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 있기 전에 매수인이 건물만을 이전 등기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뭐 받기 전에는? 허가 받기 전에는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여러분이 그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됐습니까? 예. 이거 말고 많은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가지고 다 넣으면은 중개사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선생 몇 퍼센트야? 98% 다 맞출 수 있다. 행거 칠판.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근데 벌써 50분 됐부터 이게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근데 여러분도 시간 잘 갔습니까? 예. 시간 잘 갔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지? 집중, 그렇지? 무슨 중? 집중. 공부는 집중이지. 시간이 잘 간다 하면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행위의 전환? 무행위의 전환. 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죠? 한 개 더. 지금 무효의 종류 했죠? 무효의 종류. 무순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미확정. 미확정 세 개 외워야 된다. 꼭 외워야 된다. 미확정 세 개 외워야 된다. 뭐, 무권 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다시. 이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죠? 그거 유동적 무효.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전부 무효와. 무슨 무효와?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자, 전부 무효는 당연히 무효.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일부 무효, 그지?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 여러분, 일부분이 무효다. 여러분, 그죠? 뭐 하냐면, 한 3년 전에, 여러분, 그죠? 우박이 가을에, 여러분 과수농가에서는 우박이 나오면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추석 되기 며칠 전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과수농가가 초토화됐거든. 그럼 뭐 과일에 아직 과일 수확하기 전에 흠이 생기면 상품 가치가 확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거 일부가 하자가 있다.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렇게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과수농가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지자체에서 과수농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보조개 사과라는 말로 해가지고 대형마트에 협력을 체결해가지고 그걸 봉지에 보통 때보다 조금 싸게 그럼 보통 거는 안 그러면 그건 못 쓰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잘못하면 어떡해. 과수농가에서는 그런 거 막 쌓아놨다가 안 되면 썩어갖고 버리거든.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가지고 보조개 사기하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대형마트에 봉지에 넣어가지고 싸게 팔았거든. 굉장히 잘 팔렸다.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과수농가가
그래서 손해를 조금 어떻게 했다? 면했다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아까 보조계 사 요 일 그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은 그것만 그 예를 들면 뭐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가게는 가을이 되면 가수농가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하자 있는 사과만 하자 있는 과실만 사가지고 그거 도려내고 주스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요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요것만 도려냈다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즉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뒤집어라 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무효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어욕되는 경우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빨리 전부 무효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유효 부분만 유효. 자 근데 이제 그럼 자 원칙은 무슨 무효다 빨리 전부 무효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이거 있잖아 그지? 이걸 우리 저번에 법률행위 해석할 때 했잖아요. 법률행위 해석할 때 했잖아요.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그래서 일부 무효와 관계 있는 것 하면 무슨 적에서? 보충적. 요걸 무슨 적어사? 가상적어사. 그지? 무슨 적어사? 가상. 자, 그럼 언제부터 유효로 본다? 언제부터 유효? 무효가 있은 때부터 유효. 뭐가 있은 때부터 유효? 무효. 무효 승립 시. 이? 어? 로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 무효 승립 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 언제부터 유효? 무효 승립 시부터. 무효 승립 시부터 유효. 언제부터 유효로 본다? 무효 승립 시. 부터 뭐 유효. 그래서 일명 이걸 무슨 효 소급효 무슨 효 소급효.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항상 여러분 강행 규정은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의 규정은 A라고 돼 있어도 자기들끼리 B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다른 거 원칙은 무슨 무효인데. 원칙은 무슨 무효인데 빨리 전부 무효인데 예외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건 전부 다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네 개니까 시험 문제 잘 출제하겠지. 다른 거 한 개 넣어가지고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치?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도 간단하게. 여러분 무행위 전환은 뭘 가지고 이 무행위 전환도 많다.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하는데 무행위 전환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타인의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하려면 입양 신고 또는 인지 신고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출생 신고는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야 무슨 신고? 출생 신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을 하려면 원칙 무슨 신고 해야 되노? 입양신고에 시도 다르고 배도 다르면 입양신고 시는 내가 뿌리지만 배만 다르면 인지신고 이렇거든. 그럼 어쨌든 그 정상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다 말이지. 타인이 낳은 자식인데 출생신고 했다 말이. 타인의 자인데 무슨 신고했다? 출생신고했습니다. 이건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지. 무슨지? 무효지잖아요. 그지? 이럴 때 이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 입양. 신고 또는 뭐 인지신고로 인정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그래서 원래는 잠깐 이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됐습니까?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고 유효가 들어있고 자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고 유효가 들어있고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왜? 무효는 효력 발생 안 하니까 헛질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
출생신고하면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출생신고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하고 무슨 신고? 입양 또는 인지신고 했을 것이다 했을 때 출생신고를 뭐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해 주는 걸 이걸 무효행위 뭐라 그런다? 전환. 그래서 자 이론상 설명합니다.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고 유효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여기도 하였으리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이게 들어있다 예?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걸 무효행위 뭐라 그런다? 전환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 그래서 이 무효행위 전환도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 일부 무효의 법리하고 똑같다 요거 법리가 법의 이론이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은 무슨적에서 보충적에서 가상적어서 언제부터 유효로 본다? 무효가 승립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있은 때부터 유효로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하는 거 그지? 요거. 그래서 요 무행위 전환은 요 잘 내는 게 요거하고 또 잘 내는 게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요 변경을 간성나 뭐를 간성나? 변경을 간 승낙. 나중에 계약법 할 텐데,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럼 요 세 개는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요거는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운?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게?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이런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운 새로운 청약 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행위 전환으로 본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됐습니까? 자,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얼마 청약했습니까? 1억. 그러면 승낙이라는 것은 무슨 K? OK.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무슨 K? OK. 근데 1억에 팔겠다 청약했는데 여기서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자,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근데 여기에 나는 8천이면 사겠다라고 승낙했다. 예? 얼마면 사겠다? 8천. 그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빨리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와 청약과 내용이 뭐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승낙으로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1억 기준 1억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새로운 청약한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효행위 뭐라 한다 전환. 그럼 여기서 청약자가 다시 무슨 K? OK 승낙하면 얼마의 승립? 8천. 그래서 이건 새로운 청약한 거로 본다. 이건 무행위 전환 잘 나온다. 요거 하고, 요거. 또 한 개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요 네 개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 자, 요거 무행위 추인.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 108조. 몇 조? 108조. 근데 여러분 다시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은 법리가 같다. 기억해야 된다.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전환은 아까 무슨 적에서 보충적, 가상적, 소급표, 그 다음에 뭐,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치. 그걸 같이 나온다. 두 개. 근데 요거는 무효의 취는 요런 108조. 통정. 통정. 자기들끼리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러면 가장매매 특징. 가장매매 특징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지?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다 말이지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다 유효 무효 무효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가장 매매 됐습니까? 예.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말로 무슨 자로? 진짜로.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그걸 무슨 행위 추인? 빨리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요 무행위 추인은 자 1. 그걸 진짜 의사표시를 이걸 현실적 의사표시라는 말을 쓴다. 무슨 적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표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때부터. 비소급표. 무슨요? 비소급표 하는 거. 다르죠, 그죠? 저거는 뭐,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요거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비소급표. 그래서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없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있다, 없다? 없다. 무슨 자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진짜로. 저거하고 반대지. 일부 무효의 법률. 그 다음에 네 번째. 됐습니까? 무슨 적 의사? 현실적 의사, 뭐, 비소급표. 그 다음 뭐,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 요거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딱 몇 개? 두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에서만 되는 거예요. 몇 쪽? 107, 108. 네 개. 잘 낸다. 네 개면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 근데 만약에 요거, 요거, 요거. 아까 저, 진짜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서. 근데 을이 가지고 가장 양도해놨는데 무효인데,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그때부터잖아요, 그지? 언제부터? 그때부터. 네. 야, 근데 비소고표인데, 야, 근데, 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소급하기로 하면은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원칙은 무슨 효본데 비소급효인데 소급 특약 하면은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적 효력이다 이런다.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하는 거 요거. 자 원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네. 야, 근데 시점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가 점유했을,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기로 하자 하는 특약하면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요거. 네 개. 네 개면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이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무효 끝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